야 이런 거 소개팅 와서 누가 의자 빼주는 건 어때? 그래서 남자 먼저 와 있었는데 여자가 오면 잠시만요. 그리고 가서 어, 나는 안 그게 더 좋은 것 같은데? 좀 오바지? 어.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것 같아. 그렇다고 이렇게 앉아있지 말고 그냥 일어나서 이렇게 어서 오세요 해서 이 정도? 아. 그냥 손으로 아. 이렇게 정도? 근데 막 복잡하잖아. 가갖고 빼주고 앉고 다시 돌아오고. 근데 그게 되게 매끄러우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매너가 너무 지나친 거 여자들이 안 좋아해요. 그러니까 그때 왜 우리 선생님 있잖아. 아 선생님이랑 아 자동차 올 때 나가서 이렇게 하니까 여자분이 바깥으로 걸으시니까 안쪽으로 거시려고 이렇게 하더라고. 근데 그런 거에 좀 이렇게 그런 거까지 그 정도는 좋은데 막 남자가 뭐 너무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막 가방도 들어준다 그러고 막 이런 매너는 좀 그런 부담스럽지. 그래. 아 그래? 그 아까 뭐 취미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영화 보고 책 보고 이런 거 외에는 따로 이제 뭐 없으신가요? 강아지 키우거든요. 아 그래요? 네. 그 종이 뭐예요? 푸들이요. 아 귀엽겠다. 진짜 귀여워요 푸들이가. 오 귀엽다. 엄청 귀엽죠. 되게 쬐끄매요. 오 이렇게 있으니까 좀 커 보이긴 한데 꽉 차게 찍어가지고. 네 근데 되게 쬐끄매요. 오 다른 사진 없어요? 다른 사진이요? 강아지 나왔어 강아지. 강아지는 키워야 되나 봐. 그래야 다음 단계로 얘기가 진행이 되네. 반려견 키우는 사람들은 반려견 얘기 나오면은 그걸로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어요. 소재가 무한대. 무한대, 무한대. 그리고 저것도 있는 것 같아. 우리의 이세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개를 어떻게 대하고 어느 정도로 애착을 갖는지를 통해서 아, 이 사람이 정이 좀 있구나. 그래 맞아. 그래서 왜 통계적으로 남자들이 마음에 드는 이성 앞에서 하는 행동 중에 강아지를 봤을 때 평소보다 더 아 그렇지. 아이고, 하고 아기 보면은 아구 아기 진짜 막 이렇게 오구오구 막 이렇게 해주고 하는 게 좋아하는 이성 앞에서 내가 이만큼 다정다감한 남자고 내가 이만큼 이렇게 아이를 잘 보살피고 아기를 좋아한다를 어필한다고. 반대로 여자도 똑같은 거죠? 똑같이 똑같이. 그래. 책 같은 것도 보시고. 네, 그래도 보려고 하는 편이에요. 저는 에세이 같은 거. 아, 네. 그런 거 좋더라고요. 그런 거 되게 좋죠. 맞아요. 말도 좋은 말 너무 많고 그런 거 좋아요. 가볍기도 하면서 좀 공감도 하면서 생각도 하면. 그래, 책도 그런 거 공유할 수 있는 것 되게 중요해. 너무 좋지. 책 선물을 많이 했거든. 우리 지금 와이프한테도. 무슨 책? 다양한 책, 이제 내가 좋아하는 책. 내가 이런 책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다 라는 걸 이렇게 너무 좋다. 그 사람을 알고 싶을 때 제일 좋은 거는 그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책 한 권 읽으면 맞아. 그래서 나도 진짜 궁금할 때는 물어봐요. 그 사람을 모르겠을 때는. 근데 예를 들어 나 책은 못 봐, 안 봐. 좋아요, 전 그거. 괜찮아? 괜찮아? 제가 그러면 영화. 그렇다고 해서 삶에 대한 자세가 진지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.